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제가 그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랬다가 아까 잠깐 넋놓고 있는데 누군가 강박관념 그러더라고요. 아, 회장님. 예, 회장님이 그러셨는데 그때 딱 느껴진 거죠. 아,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엄청난 강박관념과 불안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왔는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애기사띠를 들었을 때 애기사띠 이전에 자기의 마음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회장님이 여러분들 전부 대변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반가워했는데 다 똑같아요. 애기사띠 지금까지는 7년 동안 그거를 알면서도 모르고 눌러놨던 거죠. 그랬다 금방 그 소리가 탁 나오죠. 강박관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수행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박관념을 하지 마십시오. 수행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수행을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놔 버리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좀 배워보자. 바른 수행을 좀 배워보자. 그 마음가짐이 이제 강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자꾸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들뜨게 하고 마음을 자꾸 그 서두르게 하는 막 급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강박관념이라고 좀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래요. 그때는 수행을 한다 소리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행을 좀 배워야 되겠다 바르게. 내가 지금까지 이랬구나. 그것도 아시는 게 참 잘했어요. 이번에 여기 오신 값 했네요. 예. 도반들도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인터뷰가 안 하니까 아마 이렇게 도반들로 하여금 들어서 하는 지혜들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놓여질 겁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이 수행을 진짜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물만 더 엎드려요. 엎질러 버려요.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Now we're here. Now we're here. 그래서 그 다음 내 삶을 여기다 맡기고 이 수행에 맡기고 꾸준히 그냥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돼요. 뭔가 잘해야 되겠다. 뭔가 그냥 뭐 어떻게 돼야 되겠다. 내가 뭐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 뭐가 그냥 내 삶을 단촐하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내추럴하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것이 수행이니까 수행에다 수행을 하면서 사띠에는 뭐든지 걸치면 안 돼요. 사띠는 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단출하면 단출해서 좋아해요 사띠가. 수행하면서 뭐다 하면 안 해요. 일단은 수행을 자신의 삶의 제 1번 순위로 놓고요. 이게 맞으면 제3목록. 권사님 제3목록 1번이 뭐예요? 아직은 정해놓은 게 없죠.
그 많은 재산 다 모아놓고도 없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행에서 그 재산을 모아야 돼요. 수행의 재산을. 그건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욕구만큼도 못 가지고 와요. 그 재산은. 근데 수행의 재산은 많은 말씀을 다 갖고 갈 수 있어.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보장합니다. 그게 수행은. 근데 인생에서 끝을 낸다면 상관은 없지만. 근데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주어진 대로 꾸준히 삶의 1번 순위로, 1번 목록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록. 제가 찾은 재산의 목록을 하는데, 그냥 자신의 그 삶의 가치. 그 목록이 가치란 말이에요. 그 수행으로, 1번을 놓고, 그냥 꾸준히 소 걸음처럼 누벅누벅 걸어가면 돼요. 그러려면 발품도 잘 팔아야 되고요. 귀도 자꾸 들여야 되고요. 공덕도 많이 쌓아야 되고요. 그래요. 대전에서 오시다 했잖아요. 예. 대전 KTX 역을 안 걸려요. 예. 대구 한번 거쳤다 이리로 거라면 김천 한번 있다. 동대구. 그러니까 김천 동대구 여기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여기 물 좋고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 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저기 오리엔테이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해주표 공양 얼마나 좋아요? 해주표 공양 이거죠? 그게 지금 마부디 살림이 거절난다 소리가 아주 들려요. 자기가 살면 해놓고 막 맛있게 막 퍼줌. 좋죠. 일단은 음식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몸을 살찌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영에서 잘하고 있나요? 싸띠 챙기기 위해서, 싸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재산 말고, 이 싸띠의 재산, 지혜의 재산, 그걸 쌓으려고 공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값지죠. 그럼 여기 있는 재산 다 파가도 돼요. 재산도 없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